거긴 어떤 패션도 잘 느끼지 못했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모니터링을 해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냥 그분은 회사 일은 그냥 회사 일이야. 회사 끝났으니까 더 이상 그 얘기하고 싶지 않아. 약간 이런 느낌. 네, 안녕하세요. 이남주입니다. 아, 오늘은 하나의 토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거의 10명 중 한 7, 8명한테 이제 듣는 이야기 중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 첫 직장이 이러해서 아니면 다른 회사로 가야 되는데 지금 회사가 하는 일이랑 내가 원하는 거랑 달라요. 뭐 아니면 이런 공부를 하고 싶은데 어느 학교를 가야 되나? 어느 프로그램을 들어야 되나? 뭐 마지막으로 뭐 그런 일은 하고 싶지만 우리 회사랑 좀 일이 달라. 분야가 달라. 뭐 팀이 달라. 라든지. 뭐 되게 많죠. 뭐 대충 감이 오실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회사라는 어떤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일들과 부딪혔을 때 사람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 이제 핑계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우리가 하고 싶은 일과 지금 내가 하는 일과는 같으면 좋겠죠. 예, 같으면 좋은데 다른 경우가 거의 다반사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후배들 만나고 친구들, 형들들 만났을 때도 좀 약간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막 심장이 뛰는 막 그런 토픽 따로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최후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많이 해요. 달라. 내가 회사가 첫 직장만 이것만 아니었어도 지금 다니는 회사 이런 회사에서. 근데 저는 좀 약간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아한 게 회사는 그냥 회사잖아요. 우리가 돈을 일을 해주고 돈을 받는 제 안치는 그 분께서 회사의 정의를 월급의 정의를 굉장히 많이 동의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느낀 경험들을 회사에 갖다 주고 회사는 너가 그 일을 함으로써 네 미래가 우리 회사에 묶여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미래에 대한 값어치로 월급을 주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 딜만 맞으면 어느 회사든 서로의 니즈가 맞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가령 저 회사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회사도 처음에 들어갔을 때부터 제가 원하는 일을 줬을까요? 아니요. 원래 포지션이 필요한 자리가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 포지션 결론적으로 회사에서 요구되는 포지션을 잘해야겠죠. 왜냐면 그걸로 내가 돈을 받고 그걸로 뽑은 거니까. 안 그러면은 저 윗선 HR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겠죠. 그거는 미니멈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의 일이랑 맞춰서 얼라인이 되면은 그거는 정말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 뭐 퍼펙트한 시츄에이션이죠. 근데 대부분의 그런 환경은 안 오거든요. 그런 경우에서는 회사 일은 회사 일,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내가 하는 걸로 따로 준비를 하는 게 더 좋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제 친구 중에, 제 후배 중에 한 분도 이렇게 엔지니어 쪽 일을 굉장히 하고 싶었어요. 엔지니어 쪽 일을. 근데 이제 하고 있는 인더스트리 자체가 디자인 쪽이다 보니까 디자인의 어떤 그렇죠. 회사 자체가 아무리 커도 만들 수 있는 프로필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보다 자꾸 엔지니어 쪽으로 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 친구 하는 얘기가 아, 내가 첫 직장이 만약에 엔지니어였더라면 첫 직장을 디자이너로 잡아서 계속 디자이너로 머물러야 돼. 이 말은 이렇게 합리화하는 거는 그냥 발전이 없는 거야. 그거를 언제든지 자기가 공부해가지고 노력해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회사는 회사일대로 따로 하고 내가 원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친다면 따로 공부를 해가지고 그걸 넘어가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제 아는 형님 중에서 한 분도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자기 관심사가 딱 부딪히는 얘기가 나와서 막 이렇게 눈빛이 달라지면서 이야기를 막 했어요, 같이. 그런데 결국에는 그 형도 지금 우리 회사에선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랬죠. 아니 형, 회사 일이랑 형이 관심사랑 형이 앞날에 평생에 바쳐서 할 일이랑 그 연결시킬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는 회사 일은 회사 일대로 하고 스트레스 받았으면 제 개인적인 작업을 하면서 개인적인 일을 하면서 그 많이 풀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기존의 회사에서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회사 일뿐만 아니라 내가 더 다른 것들도 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한 거니까 그렇게도 충분히 가능을 하고 전공 같은 것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전공이 의미가 없는 게 막말로 얘기해서 저 무슨 과 나왔다고 해서 그거를 실무자든 고지것대로 믿지 않거든요. 다른 쪽은 모르겠어요. 다른 영역은 모르겠는데 저희 엔지니어 쪽이나 뭐 디자인 이런 쪽도 사실 우리가 이걸 했어요라고 했을 때 이거를 처음부터까지 다 하진 않았죠.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대충 바운드를 쳐보고 경력 보고 보면 아 대충 이 사람 뽑으면 우리가 어느 영역에서 쓸 수 있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건데, 완전히 전혀 다른 과라도, 정말 임기응변이 뛰어난, 잘 갖다 붙이기만 한다면 전혀 다른 영역도 붙여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승부를 봐야지, 요즘 같은 진짜 고학력자, 뭐 박사들도 발에 치인다고 하잖아요. 어디 뒤에서 박사님 부르면 다 뒤 돌아본다면서요. 그런 것처럼 이게 인플레이션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이게 뭔가를 가릴 수가 없어.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제가 주장하는 게 있죠. 뭐 코딩을 배워라. 왜냐면 코딩 어디다 다쓸 수가 있으니까. 아니면 두 개, 세 가지 영역을 융합해서 하나의 어떤 유니크한, 그러니까 남들, 그러니까 좀더 베스트로 잘함으로써 승부 보는 게보다도 내가 독창성, 나는 이런 걸할수 있다. 라는 그런 식의 어떤 마케팅 포인트로서 나를 셀링을 해라. 그 구인구직 마켓에서. 그런 식의 이제 이야기인데요. 저는 얘기하다 보면 가장 답답한 게 그런 거예요. 자기가 되게 일단은 즐기고 심장이 뛰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하기가 필요 없고 주변에서 뜯어 말려도 그거를 계속 하거든요, 그 사람은. 왜냐, 재밌으니까. 그리고 하고 싶으니까. 근데 그게 단순히 직장이랑 연락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 포텐셜을 꼭꼭 막고 있는 거는 마치 어린 아이들한테 정말 한창 키가 막클 아이들한테 꽉 철로 된 옷을 입혀서 거의 이상 못 크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에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거는 내가 회사에서 경험하고 경력을 쌓는 부분들과 내가 잘하는 부분들을 어떻게든 연결해서 아무도 할수 없는 그런 부분들의 나의 실력을 발휘해서 입증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명퇴, 막 명예퇴직 이런 거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은 몸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여기저기서 데려가려 하고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고 그리고 또 그걸 즐긴다는 거는 계속 공부를 할수 있는 거니까 그 포텐셜은 어마어마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예 중에 하나가 이제 저도 될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 주장을 하는데, 다른 더 좋은 예들도 있겠지만, 저는 건축을 하면서, 이게 설계 쪽을 쭉 했지만, 제가 캐드를 뭐 90년도 때부터 해가지고, 그때는 캐드를 쓰지 않았죠, 실무에서. 근데 너무 재밌는 거야. 손으로 이렇게, 제가 제도 자격증을 땄거든요. 근데 이걸 컴퓨터로 하니까 너무 재밌고 새로운 거야.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춤출 때도 영상인 거야. 춤 영상 같은 걸 편집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또 3D야. 3D가 또 나왔어. 그럼 3D도 재밌는 거야. 3D, 뭐 영상, 이런 거 제가 하는 현업에서 뭐 엔지니어 펌이라든지 아니면 디자인 쪽에서 그때 당시에 쓰지 않았어요. 전혀 다른 저걸로 봤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 부분이 재밌어서 계속하면서 어떻게든 건축이나 연결을 지으려고 노력을 했죠. 그렇게 해서 한게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특별히 애니메이션, 뭐 리프레젠테이션, 이런 쪽으로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저는 스타트업을 했어요. 근데 사실 스타트업이 너무 성공적이어서 제가 나름대로 빨리 제 한계를 봤어요. 그래서 저는 평생에 걸쳐서 내가 가야 되는 이 한계가 이 고작 이 정도인가? 라는 생각을 하고 나서 그럼 뭘 해야 되지 했을 때 세상을 봤을 때 코딩을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이제 내가 하는 분야에서 했죠. 왜? 난이 부분에서 이미 잘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이미 나는 희소성을 갖고 하고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코딩이라는 게 더해지면 더 희소해지겠네?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때 이제 한창 제가 2006년도, 7년도 때뭐 AA 스쿨이라든지 특히 아이비리그에서 이제 어떤 그런 파라메트릭 디자인 이런 것들을 보고 나서 아, 그럼 이거를 조금 해야겠다. 직장이랑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직장은 그냥 돈벌이는 돈벌이대로 하고 왜냐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학비도 만들어야 되니까 그걸 하면서 코딩을 접목을 하기 시작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남들이 해서 이걸 접목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서 굉장히 몰입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아야 돼요. 만약 없다 하더라도 내가 예를 들면 영어 공부 같은 거예요. 전 영어 공부가 어떤 몰입 포인트도 없었거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런 실제적인 일들, 능력들, 그다음에 뭐 코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어를 공부해서 만약에 해외에 나가서 경력을 쌓으면은 더 똑같은 에너지를 들이더라도 더 많은 걸할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서서 어떻게 보면 네가티브 레인포스먼트라고 하는데 내가 하기 싫은 걸 통해서 더 하기 싫은 걸 하게끔 만드는 거죠. 어쨌든 차치하고라도 이런 부분들로 하고 어쨌든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막 거기에 되게 재밌게 놀이를 할수 있는 그런 영역들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제가 아까 앞서 예를 드린 뭐 형들 동생들이 갖고 있는 부분들이 이미 갖고 계셔. 그런 것들이 다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걸 회사랑 연결을 못 하는 거야. 물론 연결하시겠죠. 하시겠는데 저는 그 부분이 약간 노파심이 생겼던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미 막 3개, 4개 다른 영역들을 이렇게 묶으니까 전혀 유니크한 포인트가 나오는 거죠. 솔직히 저 같은 엔지니어는 많이 없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왜냐면
엔지니어면 분명히 엔지니어에 대한 그 테크 트리가 있어요. 뭐 CS를 전공을 하고 그냥 뭘 공부를 해서, 왜냐면 그것도 굉장히 진입장벽이 넓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이제 회사에 들어가는 입장인데, 저 같은 경우는 그걸 굉장히 즐길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단기간으로 줄이고, 동시에 내가 과거에 했던 부분들, 제가 채널을 통해서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과거에 통해서 했던 부분들 부정하지 않고 끌어당겨가지고 같이 합치니까 경력이 그만큼 더 빨리 압축해서 갈수 있겠죠. 영상이라든지, 뭐, 모션이라든지, FX라든지, 3D, 제가 얘기하는 3D 그래픽스는 막 코딩해서 하는 그래픽스 말고, 뭐, 마야, 맥스, 뭐, 라이노, 이런 쪽의 어떤 프로시저한 모델링 툴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디자인을 하고, 뭐, 렌더링을 걸고, 라이팅을 주고, 이런 일련의, 이것도 굉장히 깊은 인더스트리인데, 그 경험과 엔지니어를 같이 할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 많지가 않거든요. 그냥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왜냐면, 그만한 시간이 투자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넣었던 포인트는 그 포인트였었어요. 예.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이쪽에서 안 보이는 부분이 보이고, 이쪽에서 안 보이는 부분도 또 이쪽에선 보이고, 이런 부분을 해서 계속 저를 강화시켜 나가는 쪽으로 전략을 펼쳤었고, 그 다음에 요즘 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한 3년 전쯤부터는 이제 한 영역을 갖고 이제 파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전략이 다 다르다. 그런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이게 얼마나 가슴에 와 닿을 예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그거예요. 회사일이 다른 건 다른 거예요. 그리고 같으면은 안 같은 게 당연하다는 걸 먼저 전제로 깔고, 그거는 그거대로 일단 계속 새싹을 키워나가고, 내가 재밌고 즐기는 부분도 키워나가서 어느 순간에서 이건 머지해야 된다는 전략을 짜서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워낙 경쟁적이고 워낙 다양한 이제 세상이 빨리 도니까, 그리고 우리의 능력은 그걸 따라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몰핀 맞은 것처럼, 아니면 속된 말로 약을 하고 운동선수들, 약하고 막 운동하면은 인체가 낼수 있는 그 캐피빌리티보다 더 많이 낸다면서요. 그런 것처럼 어떤 그런 역할들은 저는 제가 즐기는 포인트라 생각하거든요. 즐기는 포인트. 그냥 몰입하는, 공부하는 게 아니야. 그냥 거기에 대해서 재밌는 거야, 그게. 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이런 것들 찾아야 돼요. 다시 좀 낼로우 다운하면, 다시 좀 우리 이야기를 좁히면, 회사 일은 회사 일이고 내 관심사를 좀 찾아가지고 파자. 그래야지 지금 당장의 먹거리, 앞으로 10년 뒤의 먹거리, 20년 뒤의 비전 먹거리 다 다르거든요. 그런 것들 준비를 해야지 시간이 갈수록 좀더 강한 캐릭터가 되는 거지, 시간이 지날수록 아나 뭐해 먹고 살지? 아 여기서 잘리면 뭐 하지? 계속 도태되는 것 같고, 남들이 막 공부한다 그러면 야 그거 해서 뭐해? 이런 식으로 방해하고 이런 일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좀더 긍정적인 사이클이 일어나야지 시간이 지날수록 좀 나아지는 삶을 살지 않을까. 특별히 젊은 친구들, 좀 경험이 없는 분들, 내가 이 대학 이 전공 들어가면 그걸로 끝일 것 같고, 첫직장이 이거니까 앞으로 이거 쭉 이거 해야겠고. 제가 한 번은 얼마 전에 만난 친구 중에 한 분은 이제 디자인하다가 광고한다 하더라고. 그래서 광고 왜요? 그러니까 첫직장이 거기였어요. 그리고 한 10년 다니다 보니까 계속 그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거기는 어떤 패션도 잘 느끼지 못했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모니터링을 해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냥 그분은 회사 일은 그냥 회사 일이야. 회사 끝났으니까 더 이상 그 얘기하고 싶지 않아.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물론 이제 단편적인 것만 보고 결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제가 주장하고 지금 이 비디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들은, 좀 긍정적인 에너지를 어떻게 해서 뽑아내서 우리 한 시간 한 시간이 모여야 1년이 되고 10년이 되는 것처럼 그 에너지를 좀 긍정적으로 쏟자. 그러려면은 그거를 자꾸 나누고, 직업 핑계 대지 말고, 직장 핑계 대지 말고, 그냥 내가 주어진 상황 안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치열하게 고민해서 전략적으로 가자. 그 와중에 하나가 직장, 직장. 내 관심사, 내 관심사. 그대로 키워나가가지고 이게 내 경력과 직장과 맞춰지고 미래의 먹거리로 얼라인되게 하는, 그건 이제 실력인 거죠. 그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을 하고, 사실 차라리 거기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되지 않나. 내가 직장이 이래서, 내 과가 이래서, 아니면 내 경력, 과거의 경력이 딱 여기까지여서. 그런 경우들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노파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제 반대급부로 제 주변에서 진짜 저한테 모티베이션을 굉장히 많이 주는 친구분, 동생분들 이렇게 보게 되면, 진짜 한 영역에서 어떻게 그걸 올라가는 줄 알고, 그 방법론. 왜 그런 얘기 있잖아. 무슨 일이든지 한번 성공하면은 다른 일 해도 성공할 수 있다고. 전그 얘기 딱 듣고서 뭐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형은 길로 표현하더라고요. 길.
성공의 길로 표현한다. 어떻게든 한번 올라가 본 길을 알면 그 길을 똑같이 적용해서 다양한 길에 적용을 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사회가 변하니까 요즘 옛날같이 한움을 파서 될 세상은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불가능해요. 내가 한움을 파서 된다는 거는 굉장히 유니크하거나 아니면 내 실력이 굉장히 좋아서 한움을 파서도 그 결과를 볼수 있는 능력인 건데, 사실 우리의 대부분, 우리는 그게 우등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그렇게 가면 좋다 라고 제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곰곰이 치열하게 고민하다 보면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이게 어떻게든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되는 것 같고, 그런 틈새, 이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필요로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 그래서 좀 치열하게 고민을 해보면 좀더 인생이 이렇게 억지로 끌려가고 막 출근 퇴근하는 것도 귀찮고 이게 아니라 좀더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